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7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의 일시적 완화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엇갈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내 증시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국내 증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단기 기술적 반등은 중기 하락 추세 속에서의 흐름이라며 이달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경제 지표 부진이 불가피하고 통화 정책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2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증시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식 추가 매수는 미루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필수 소비재와 가치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등 국내 5대 은행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3월 미국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수가 반등했다고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확인한 후에 천천히 분할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까지는 수익률이 4, 50% 난 사람도 많았지만 올해는 1, 20%도 쉽지 않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만큼 증시 추가 하락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시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자산주를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 지수가 급락 후에 반등하는 시기에 자산주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자산주의 매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미 많이 오른 주도주보다는 저평가 매력이 큰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면서 PBR이 낮은 자산주에 유리한 국면이 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흥금융투자는 LS, 현대건설, 포스코, 대상, 풍산, 그리고 영원무역 등을 유망 자산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보험과 금융업종이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주는 홀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금리 상승기에 자산 운용 부분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수급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의 수혜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보험업종은 방어주로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메리츠 화재를 1,146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KB금융 4,387억 원, 하나금융지주 2,733억 원 등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최근 메타버스는 중국 시장만 4조 달러, 약 4,782조 원 규모로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대되면 8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며 관련 탑픽을 꼽았습니다. 하드웨어와 관련해 선전 증시의 가인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 웨어러블 전자제품 분야의 선두 기업이고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써니 옵티컬은 VR 헤드셋용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오큘러스와 대만 HTC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어폰을 조립하는 럭스시어는 VR, AR 제품의 조립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는 미디어텍과 윌세미, TSMC 등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깜깜이 공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7일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주의 임상과 품목 허가, 기술 이전 등 강화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라젠 상장 폐지 위기,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등
연초부터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잇단 악재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공시 강화로 기업들이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확률도 높지 않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상시험과 기술 거래 계약, 품목 허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그동안 제한적이던 정보가 공시를 통해서 신속하게 파악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이슈 중에 일단은 국내 기업과 관련된 일단은 좀 주요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아,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2가 2월 10일 오전 0시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개최가 되는데 갤럭시 언팩 2022를 통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와 태블릿 PC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고 일반은 판매는 25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S22 모델에 이제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까지 해서 세 가지 모델 정도가 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기존의 그 모델에 비해서 속도와 성능이 약 20에서 30% 정도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전년도에 이제 갤럭시 노트가 일단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팬이 좀 빠졌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 처음으로 팬이 탑재되는 그런 양상을 좀 띄우게 돼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가 전작과 마찬가지로 99만 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무세한데요. 이는 그동안에 지금 원가 인상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가격 인하 효과까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좀 상당히 좀 강점을 두는 그런 이번 시리즈 공개 행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22 공개를 앞두고 관련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뭐 갤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카메라 관련주도 있고 PCB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관련주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이제 펜이 좀 탑재가 되는데 펜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 중에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펜의 속도가 한 3배 정도 이상 좀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갤럭시 G 폴드 3에 디지타이더를 이제 단독으로 좀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디지타이더라는 것이 펜 등 이제 도구의 움직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입력 장치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디지타이저를 좀 공급할 것으로 일단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전년도 이제 그 갤럭시 노트 공급에 따른 교체 수요가 갤럭시 S22 모델에 일단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뭐 매출이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인터플렉스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모델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폰인 갤럭시 G 폴드 시리즈에도 올해도 계속 디지타이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적이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약 40% 정도, 영업이익은 약 110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매출이 약 23% 정도, 영업이익은 약 4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실적 전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언팩 시리즈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군 중에서 인터플렉스를 한번 좀 선별해봤습니다. 네, 갤럭시 S22에 탑재되는 펜과 관련된 인터플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